중1 구미중 도서 중 미래행 교재 6과 본문 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60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될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본문 심화라면서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요 교재랑, 이 교재랑, 그 다음에 요 본문 심화랑 두 가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필기할 준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통문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통문장으로 이 블랙키에 관련된 문장들이 머릿속에 쭉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늘 하던 방식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 끊을기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형광펜 예상하기. 제목이 나오네요. Blackie, the sheep's cat. 오케이. 뭐, 뱃고양이 Blackie 이렇게 되죠. 뭐, 뱃고양이 Blackie. 뭐, 곰돌이 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Blackie, the sheep's cat이 뱃고양이 Blackie면 곰돌이 푸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1번 문장입니다. Blackie was a special cat. Blackie는 특별한 고양이였답니다. 뭐, 시제 같은 거 보이죠? 끊어 읽게 할 곳은 없네. 누가 다로 끝난 문장입니다. 누가 다. 그 다음에, 뭐, 어딘가에 형광펜 칠할 수도 있겠죠? 예측해 봅니다. He was a sheep's cat. 그는 뱃고양이였다. 계속해서 같은 시제,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도 똑같고, 이번 문장을 통해서 블랙키가 수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녀석은 뱃고양이였어요. 계속 이어가면 되겠네요. Cats generally do not like water, but Blackie spent a lot of time at sea. 오케이, 누가 다 부분이죠.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좋아하지 않는데, 물을 안 좋아하죠. 그러나, Blackie spent, Blackie 녀석은 보냈다.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오케이, 어딘가에 형광펜 칠할 것 같은 것들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수,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1, 2, 3, 4까지 쭉 가면 되겠습니다. A ship's cat did many good things for sailors, especially on a long voyage. 오케이, 그래서 뱃고양이가 했는데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뱃사람들을 위해서. For sailors, especially 특히 on a long voyage. 특히 긴 항해를 할때 뱃고양이들이 sailor들을 위해서 many good things를 did 했었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는 얘기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가 이어질 만하네요. 그쵸? Sailors often felt lonely during long voyages, so they welcomed a ship's cat. 그래서 선원들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긴 항해 동안. 그래서 그들은 환영했다. 뱃고양이를. 오케이. 그 다음에 also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also 같은 게 이게 좋은 힌트죠. 그대로 이어가면 되겠구나. 같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여기에 many good things 1번 했고 many good things에 2번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it also kept rats away from the ship. 뱃고양이는 또한 저 쥐들을 몰아냈다. 배로 멀리 쫓아냈다. 고양이가 있으니까 쥐는 도망가겠죠. 쫓아냈습니다. 그럼 7번.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그래서 어떤 선원들은 믿었습니다. 뱃고양이가 행운을 데리고 온다는 거. 행운을 몰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많은 좋은 일들. 뭐, 이거는, 이거 근데 뭐, 5번, 6번 같은 경우 실제로 한 거고, 7번하고, 뭐, 8번 같은 경우에 그냥 미신 같은 거죠. 어쨌든 뭐, 미신이라도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좋은 일한 거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죠. They also believed that it could protect their ship from dangerous weather. 그들은 또한 선원들이죠. 선원들은 또한 믿었습니다.
뱃고양이가 보호해 줄수 있다고. 그들의 배를 뭐로부터? 위험한 날씨로부터. 그래서 쭉 한덩어리네요까지. 오.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분위기가 좀 달라지네요. Some ship's cats became famous and Blackie was one of them 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낫겠다. 8번부터 9번까지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9번 같은 경우에 이것만 혼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8번부터 9번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1번부터 9번까지였습니다. 형광펜 칠할 것들 예측하셨나요? 쭉. 그러면 여러분들 예측한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봅시다. 자, Blackie was a special cat. Blackie는 특별한 고양이였어요. 뭐 반대말이나 같은 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를 통해서 Blackie의 성별을 알수 있고, he was a ship's cat. 왜점 찍고 s 왜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는 백고양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cats generally. 자, 여기 잘 보세요. 버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일단 버스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쓰는 거고, 뭔가 분위기가 이런데 의외의 거 앞에 뭐 얘기했는데 뒤에 거는 의외의 반대에 좀 비교될 수 있는 거 나올 때 쓰는 건데, 어쨌든 이 녀석이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누가다.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있는데, 시제를 잘 보세요. 시제. 얘는 do not like인데요. 얘는 spent입니다. 왜 여기는 do not like고 여기는 왜 spent인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고 뭔지,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잘 보세요. 그다음에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 하겠고, 전치사 챙기시고요. 비어 있으면 뭐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블래키는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a ship's cat did many good things. 많은 좋은 일들을 했었다. 전치사 챙겨야 되겠네. especially 또 전치사 챙겨야 되겠네. on a long voyage. 백고양이가 했었다. 많은 좋은 일들을 선원들을 위해서, 특히 긴 항해에서. 뭐쭉 나눴는데, 요건 누가다 부분이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 요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 그 다음에 요거 especially부터 voyage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할 거니까. 4번 문장은 묻고 답하기.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 이거는 그 다음에 especially on a long voyag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 문장을 특히 묻고 답하기를 빡세게 하겠다는 이유는 얘 쳐다보면서 눈치챈 친구가 있을 겁니다. 아마 눈치 못 챘진 않겠지 설마. 그 다음에 뭐 세일러 같은 단어 같은 경우도 뭐 이거 동사 형태는 뭐냐, 이거는 사람 명사죠. 사람 명사. 세일러의 동사 형태는 뭐냐, 세일러는 선원인데 얘 동사 뜻은 항해하다겠죠. 항해하다란 뜻은 뭐냐 이거 묻는 겁니다. 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ailors often felt lonely 요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 뭐로 바꿨어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During long voyages. So 나왔네요. So 앞에 뭐 나오고 So 뒤에 뭐 나오는데, So를 안 쓰고도, So를 지우고도 이걸 한 문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뭐 Day에 대한 얘기, 뭐 Welcome의 뜻은 알죠. 환영하다. 뭐요 정도. 그 다음 빈도부사 위치 보이죠? 예. 뭐 이런 것들 보입니다. 뭐 long voyages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저 생각하면 뭐 요거랑 연결해서 뭐 있고요. 잘 알죠.
뭐 필의 3단 변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미 선생님이 오래전에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장, it, also, 뭐 also의 위치도 한번 챙겨 볼까요? also가 문장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it also kept, felt, kept, rats. 이건 외워야 할 수고죠. keep A away from B. 됐습니까? 그래서 keep A away from B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A가 나쁜 놈인지 B가 나쁜 놈인지 뭐 이런 거 구분하시고요. A가 keep A,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keep A away from B였는데, A가 나쁜 놈인지 B가 나쁜 놈인지, A가 보호할 대상인지 B가 보호할 대상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빈칸 돼 있으면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빈칸 문제 같은 것도. 그 다음에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believed 생긴 모습하고 brought 생긴 모습하고, 이렇게 얘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 부르니까, 이게 이 녀석이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어떻게 될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 생김새하고 얘 생김새하고 비교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다음에 뭐 럭의 파생어 보겠습니다. 럭은 명사인데 형용사형은 뭐고 부사형은 뭐냐 이런 것들, 또 같은 말이나 뭐 반대말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also 또 들어가 있네. They also believed that. 이시 뭐 대신 왔냐? 그다음에 여기 believed 하고 could protect 하고, 여기 believed 하고 brought를 비교하듯이 여기 believed 하고 could protect를 비교해서,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protect A from B가 보이죠? protect A from B. 그래서 protect A from B 챙기시고, 수고 외우고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dangerous. 만약에 이 자리에 뭐 다른 형태로 단어가 있으면 뭐 danger라든지 dangerously라든지 이런 건왜못 오는지 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 문장까지 가야죠. Some ship's cats became famous and Blackie was one of them. 그래서 여기는 end네, but이 아니고. 그렇죠? but이 오면 이상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에 one of them. 자, one of them에서는 무슨 얘기할 거냐? 뭐 them이 누구 대신 왔냐라는 건 당연히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한적 있죠? many라고 선생님이 하면 뭐 뒤에 붙이는 말 있잖아. many book이냐, many books냐, many money냐 이거 있죠. 이것도 똑같이 one of the book이냐, one of the books냐, one of the money냐, 요거 one of 뒤에는 이셋 중에 뭐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 some 같은 경우에는 뭐 some books, some money 이렇게 되고, many는 books밖에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했죠. much는 money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적 있죠. one of 뒤에는 이셋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연도가 나오고, 뭐 Blackie met Winston Churchill,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내용이 달라진다는 분위기가 보이죠. 자, 만나봅시다. 자, 이제 자세한 설명. Blackie는 특별한 고양이였다. 특별한의 반대말은 평범한이죠. 평범한은 usual이죠. 평범한은 usual. 만약에 블랙키가 평범한 고양이였으면 블랙키 was usual cat 하면 되겠죠. 블랙키 was a usual cat. 근데 특별하니까 special cat 된 거고요. 자, 평범한이란 뜻의 같은 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usual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냐? general 있습니다. general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이란 뜻도 있고, 평범한이란 뜻도 있고, 얘 특이하게 장군 이란 뜻도 있으니까 generally 평범한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장군님 하실 때 쓰는 그런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general 어디서 본것 같죠 이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긴 거 어디서 나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뭐 ly 붙일 수 있고 여기도 ly 붙일 수 있나 보네. 오케이. 그래서 Blackie was not a general cat. He was a special cat. Blackie was not a usual cat. Blackie was not a general cat. He was a special cat. 평범한 고양이 아니었어. 특별한 고양이였어. Blackie was a sheep's cat. 여기 점 찍고 S는 좀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이라 하죠. 소유격. 배의 고양이였었다 하고 있죠. 소유격의 표현은 꼭 해줘야 되겠죠. Sheep cat 하면 안 됩니다. Sheep's cat 꼭 챙기시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없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는 놈도 있더라고요. 배의 고양이였었다. 계속해서 시제, 과거, 과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갑자기 cats generally do not like water라고 갑자기 갑툭튀 무슨 시제 튀어나왔어 이거. 현재 시제 왜 튀어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generally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게 하고 싶은 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말이,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는 팩트죠, 팩트. 그쵸? 이 문장에 해석해보면,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재 사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현재 시제가 돼야 돼. 여기에 do 대신에 did가 뜩하니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여기 day니까 they do not like water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전달이니까 현재 시제니까 여기에 do not like라는 형태가 돼야지 다른 형태는 안 된다. 그다음 방금 전에 선생님이 generally 하고 같은 말 가르쳐 준것 같지 않나요? generally 하고 같은 말이 뭐다? usually죠. 그리고 usually는 여러분들이 문법 빈도부사할 때 배웠던 녀석이죠. 그러니까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였으면 뒤죠. 지금 일반 동사니까 앞에 와 있습니다. generally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엉뚱한 위치에 있다면 틀렸음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고양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Cats generally do not like. 선생님이 뭐 빈도부사 not 들어갈 위치라더니요. not이 볼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앞으로 가버렸어. not보다 더 앞에 갔어. 그래서 이걸 일반 동사 덩어리로 보고 일반 동사 앞에 왔죠. 빈도부사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이잖아요. 조비디 일반 앞. 그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있죠. 여기에 위치. 그 다음 같은 말, usually. 오케이. 고양이들은 보편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but 나왔죠. but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블랙키가 특별하다 했으니까 평범하지 않잖아. 그렇죠? not usual 하잖아. 그러니까 물을 좋아한다고까지는 안 나오지만 여기는 뭐가 나왔냐? 블랙키가 여기 뭐 들어있는 거 보이죠? 이건 옛날 얘기 다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고양이에 대한 사실 얘기였으니까 현재 이건 다시 블랙키가 옛날 고양이니까 옛날 얘기. 블랙키는 spent. 스펜드의 3단 변신 중에 스펜드, 스펜트, 스펜트 중에 디드 들어있는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은 셀수 없으니까 얘는 머치 타임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블랙이가 보냈었다 말한 시간을 어디에서 바다에서 하려니까 전치사 앞제비씨 at 붙였습니다. 바다에서 무엇을 많은 시간을 뭐 했다 보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4번 문장. 얘가 뱃고양이라 했으니까 뱃고양 뱃,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 도대체 고양이 물도 좋아하지 않는 놈을 왜 배에 태우고 다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배의 고양이는 뱃고양이가 했었다 하고 있죠. 무엇을 많은 좋은 일들을 왜 선원들을 위해서 전치사 챙기라 했어? 누구를 위하여니까 for죠. 특히 on a long journey, 아 on a long voyage. 특히 긴 항해에서. 자, 그래서 얘기했듯이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여기 누가 다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챙겼을 거고, 그 다음에 무엇, 많은 좋은 것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요것만 하면 누구겠지만.
누구 선원들, 왜 선원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특히 긴 항해에서는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언제, especially on a long voyage. 특히 긴 항해에서. 전치사 챙기라 했습니다. 전치사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라는 단어. 스페셜은 특별한이라는 형용사인데, especially는 특별하게란 뜻이죠. 부사죠. 이도 붙어 있고요. 오케이, E 빼고 LY 빼면 스페셜 되죠. 특별한 스페셜, 특히 especially.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항해에서 할 때, on a long voyage. 전치사 on 쓰고, for 쓰고 이런 거 챙기시고요. 자, 얘는 묻고 답하게 한다 했죠. 오케이, 잠깐만, 이건 써놓고 할까? 예. 자, 그래서 요 문장에서 뭐 많이 할거 없이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 대답 듣고 싶어. 많은 좋은 일들 하고 싶으면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시작 묻는 말의 시작은 What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죠. 그래서, did a ship's cat 하고, 제발, 이러고 지나가지 말라 그랬어. 제발 좀, 이거 좀 써달라고. 오케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자, 묻지 않는 문장은 it did죠. 그것이 했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이해하기도 쉽죠. 그게 했다. It did인데 그게 했었니? 하려면 이 did가 do 안에 뭐가 들어간 거니까 did가 들어가서 만든 건데 묻고 싶어서 did가 이 자리로 가버렸어. 그러면 얘는 원래 모습인 do가 나타나줘야죠. 반드시. What did a ship's cat do? 백고양이야 뭘 했었니?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for sailors especially on a long voyage.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백고양이가 특히 긴 항해에서 뭐야 선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었나요? 하고 싶으면 What did a ship's cat do? 좀 챙겨주세요.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거니까 알고 있었죠?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할때 이거 제발 좀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대. 이미 알고 있었죠? 오케이.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a ship's cat do many good things, especially on a long voyag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a ship's cat do many good things for sailors? 이렇게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챙겨야 되고 did는 do 속에 did가 있으니까 묻는 말이나 하지 않았었다 할때 didn't만 하지 말고 didn't do 꼭 do 좀 챙겨달라고 제발. 이 속에가 아니고 원래 녀석인 do 좀 챙겨주세요. do 빼먹지 마세요. especially 하고요. Sailors often felt lonely. 자, 예, 빈도 부사 위치죠. 빈도부사인데 여기 일반 동사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죠.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와 있어야죠. 위치, 엉뚱한 위치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lonely. lonely 하고 kindly 하고 둘다 ly로 끝났다고 해서 똑같은 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lonely는 형용사고요. 어떤 시고요. 어떤 외로운. kindly는 어찌 친절하게죠. 이건 부사라는 거. 얘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이제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게 느끼다. 네. 여기서 이제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이 문장의 해석이 선원들이 자주 외롭게 느꼈다 이렇게 돼요. 우리말로는 외롭게 느꼈다 이렇게 돼요. 외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물론 외롭게 느껴졌다, 뭐 선원들이 자주 외롭게 느껴졌다 하는데 외롭게는 우리말로 따지면 이건 부사야 우리말. 우리말 뜻으로 외롭게만 쳐다보고, 야 이거 외롭게 이거 무슨 품사냐 그러면 이거 부사지. 그럼 외로우는 뭐냐? 외로우는 당연히 형용사지. 자,
자꾸 얘 뒤에 부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부사니까. 이거 틀렸고 이거 써야지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라고 제발. 룩 뒤에 어떤 시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어때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할 때는 어떻게를 쓰면 안 되고 어떤 시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You look happy나 you are happy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도 felt 대신에 뭐를 써도 똑같은 뜻이 되는 거냐? be 동사로 교체해 본다면 sailo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뭐얘얘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래. 얘 잠깐 빼고 만약에 선원들이 외로웠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sailors were lonely 하면 되겠죠. 뭐 그러니까 여기 be 동사 뒤에 형용사 오듯이 똑같이 거의 똑같은 뜻이니까 feel 뒤에도 형용사가 와야지. 이 자리에 부사 같은 거뭐뭐뭐 뭐, 뭐 선원들이 자주 슬픔을 느꼈다 이릅니까? 슬프게 느껴졌다 하고 싶으니까 뭐 슬프는 sad고 슬프게는 sadly니까 만약에 선원들이 자주 슬프게 느껴졌다 하고 싶다 그런 표현 하고 싶다 치고 그런 표현 하고 싶다 치고 sailors often felt sadly 하면 안 된단 말이야. feel 뒤에 어떤 시, look 뒤에 어떤 시,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와야지 이 자리에 어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니까, 이게 뭐냐 갑자기. 그 다음에 during long voyages, 긴 항해 동안이죠. 이거 뭐뭐 동안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아니면 누가 다 이거 누가 답니까? 롱이 보야지다 합니까? 누가 다 아니죠. 그러니까 while도 아니고요. 누가 다였으면 while이고 그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면 for인데 이거는 long voyages는 안만 길어봤자 it 또는 them이죠. 이건 복수니까 it은 아니고 them인데 어쨌든 어떤 것 동안이죠. 어떤 것 동안 할때 during 쓴다 했으니까 이 자리에 빈칸이나 아니면 엉뚱한 for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챙기시고요. 자, so 나왔죠. so 앞에 뭐가 나온다? 원인. 왜냐하면 so의 뜻이 그래서니까. so 뒤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자, 선원들이 긴 항해 동안 자주 외로움을 느낀 게 원인이 되어서 선원들이 뱃고양이를 뭐 했다? 환영했다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o 같은 거 접속사라고 써 있죠. 접속사 나오면 조심해야 될게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죠.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있는데 did 들어 있어. 과거에 외로움을 느꼈구나. 그래서 환영했었다 속에도 또 did가 들어 있는 거죠. CJ 일치를 한다 했어. 여기 과거니까 과거에 외로움을 느껴서 그래서 과거에 환영했다. 여기도 did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걸 보고 welcomed가 왜 이렇게 생겼니? felt가 이렇게 왜 생겼니? 옛날 얘기 하려고 그래. 그럼 그 당연히 felt 해야 되겠네. 그럼 welcome 왜 welcomed 됐니? 과거에 그랬으니까 과거에 환영했을 거 아니야. 이거 시제를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 말이 되도록 해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에 welcome 써 있으면 틀렸는 거 잡아낼 자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so 안 쓰고 싶다 얘기한 적 있죠. 그렇다면 so 지우고 여기다가 because 쓰면 된다 했죠. 여기다 because 쓰면 저 뒤에 있는 so는 사라진다. Because sailors often felt lonely during long voyages, they welcomed the ship's cat.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because 뒤에는 warning이 온다 그랬고, so 뒤에는 결과가 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문장은 외워야 할 수거죠. 외워야 할 수거. 외워야 할 수거는 뭐다? A를 B로부터 멀리 쫓아내다라는 수거인 keep A. away from B라는 거, away도, from도 전치사 챙기고요, keep도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자, 저 뒤에 뭐 비슷한 거 하나 놨는데 이거 그거 녀석이랑 비교해 볼까? 자, protect 저 뒤에 보면 거기 from 나오잖아, protect A from B도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protect A from B, keep A away from B. 일단 뜻부터 생각하면 A를 B로부터 멀리 쫓아내자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인 거죠. 그렇죠? 이게 보호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야, 배로부터 쥐를 쫓아내니까 이거는 보호해야 될, 아껴줘야 될 녀석이고, 이놈이 나쁜 저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protect A from B를 보면 A를 B로부터 지켜주다죠. A를 B로부터 지켜주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보호 대상인 거야. 얘가 뭐다? 얘가 나쁜 놈인 거야. 왜 똑같은 프롬이 들어가서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 자, 이거를 캡트 대신에 프로텍트로, 프로텍티드, 뭐 디드 넣어야 되니까 프로텍티드로 바꿨다 치자. 그러면 a ship's cat also protected. 다음엔 더 ship이 와야 되겠지. a ship's cat also kept, 프로텍티드 더 ship from rats.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a ship's cat also protected the ship from rat로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protected 써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문장이 바뀌어야 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선생님 분명히 말해줬어요. 모르겠으면 쓰라 했습니다. 이것도 protected the ship from rat라 했고요. 선생님이 쓰는 속도가 빠르면 얼마든지 일시정지 할수 있죠. 이건 자꾸 얘기해줘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protect를 쓰면 순서가 바뀌게 될 수밖에 없죠. 뜻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keep away from B도 챙기시고요. Some sailors believe. 자, 아까 전에 여기에 접속사 얘기했죠. 여기 또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접속사 that.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 some sailors believed it. 어떤 항해사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거 뭐? 백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온다라는 것. 다짜 떼버리고, 백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왔었다. 앤데 얘 때문에 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왓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얘를 명사적인 덩어리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some sailors believe? 어떤 항해사들은 무엇을 믿었니? 백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온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 버렸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거하고 그냥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는 건 만드는 건좀 다르죠.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거 to ride a bike, riding a bike. 알죠? 뭔 얘기하는지? 오케이. 선생님 왜 얘를 완벽한 문장이라고 부릅니까? 야 누가 다 들어 있잖아. 누가 다 들어 있어. 백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왔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뭐. 어디가 부족해. 주어 동사 문법적으로 하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게다가 목적어까지 있어. 완벽하니까 되시고요. 자, 오,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that 뭐할수 있다.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겉 만드는 that이라서 생략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했어. 겉 만드는 that이며 지금 believe 동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이 속에 did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들어있어야 된다? did 들어있어야 된다. 시제일치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brings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내용에 따라서 brings가 와야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did니까 여기에 형태, 이 녀석의 형태 did 들어가 있네? 이 녀석의 형태? 그럼 did 들어가야지 같이. 그래야지 뭔가 과거에 믿었다, 과거에 몰고 왔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행운을 몰고 왔었구나라고. 뭔가 뭐 위기 상황을 탈출했는데 고양이가 어떤 도움을 줬다라고 믿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신이라 해야죠. 이런 걸 보고 superstition이라 하죠. 이런 걸 보고 superstition 미신. 자, 그다음에 luck에 대해서 luck은 지금 요렇게 해서 이게 행운이란 뜻이고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다면 얘는 명사 형태죠. 명사. 얘의 형용사 형태는 운 좋은 이란 뜻이고 알다시피 럭키고요. 그다음에 얘의 부사형은 운 좋게도라는 뜻을 가진 럭키리.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형용사에다가 ly 붙여서 부사되는 거. 럭키 형용사형, 럭키리 부사형, 럭 명사형. 반대말은 배드럭이겠죠. 배드럭. 불운 배드럭.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다가 베드록을 넣어서 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A ship's cat kept away bedrock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cat kept away 뭐 얘기하는 줄 알죠? Kept away bedrock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불을 쫓아내고 행운을 몰고 왔었다라 디드디드 왔었다라고 믿고 있었다. 자, they also 나왔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lso 나오면 뜻이 또한 역시니까 이거랑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항해사들이죠. 항해사들은 또한 믿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믿었다 했는데 또 믿었대. 자, 올소의 위치는 가만 보면 빈도부서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조비 뒤 1번 앞입니다. 올소는. 근데 올소랑 똑같은 뜻을 가진 녀석이 투가 있는데 만약에 투를 쓰고 싶으면 투의 위치는 이 끝에다가 쉼표하고 투가 되는 거죠. They believe that it could protect their ship from dangerous weather. 쉼표 2 이렇게 바뀌죠. 뜻은 2랑 똑같은데 사용하는 위치는 다르다. 그 다음에 believed.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니까 여기에는 양념식 can의 과거형 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의 과거형. 여기에 시제일치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또한 믿었었다. 이거랑 똑같은 겁 만든 데 나왔고요. A ship's cat 길어가지고 안만 길어봤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또한 백고양이가 보호해줄 수 있었다. 무엇을 그들의 배를 뭐로부터 위험한 날씨로부터 Protect A from B 챙기시고요. From 빈칸. 그 다음에 자 could 한번 볼까요? 자 can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자 지금 뭐할 거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인데요. can의 뜻은 일단 I can swim 능력이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요청이죠. can I go home 허락이죠. 그 다음에 추측도 있어요. 추측 가능성 it can rain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 주말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니까 이런 걸 보고는 추측이라 그러고 May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이 여러분들 중학생이면 이네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 그들은 또한 백고양이가 그들의 배를 위험한 날씨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었다고 믿었다니까 지금 고양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능력이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 이어서 할지 눈치챈 사람 눈치챘을 텐데, could 대신 쓸수 있는 게 그래서 뭐다? It was able to protect로 바꿨을 수 있겠죠. A ship's cat was able to protect their ship. Be able to의 과거형 was able to로 바꿨을 수 있겠죠. 네 가지 뜻 중에서 능력이기 때문에 된다 했어. Can you help me는 4종 세트.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It can rain. It may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능력이라서 was able to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여기다가 could keep으로 바꿔볼까? Could keep. They also believe that a ship's cat could keep Dangerous weather away from their ship. 이렇게 바뀌겠죠. 보호하는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A를 쫓아낸다. B로부터 멀리. 아이고, B, 너를 보호해야지. 너 나쁜 놈. Protect A. A를 지켜준다. 아이고, 지켜줘야 될 놈. From B. 저리 가. 됐습니까? 똑같은 from이 쓰였는데 달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백고양이들은 became famous, 유명해졌다. 그리고가 당연하죠. 그리고 블랙이는 여기에 과거, 접속사, 과거, 시제일치 했습니까?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블랙이는 그들 중 하나였었다.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자, 댐은 뭐 대신 왔다. 댐은 그들 중 하나인데 유명해진 고양이들 중 하나였다 얘기하는 거죠. 유명한 고양이들 중 하나다.
이 뜻이죠. 유명한 고양이들 중 하나. 그러면 댐은 뭐 대신하냐? The famous cat라고 보면 되겠죠. Some sheep's ca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고요. 정확한 뜻이 아니고요. 그들 중 하나였다. 유명한 고양이들 중 하나였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Blackie was one of the famous cats. Blackie was one of the famous cats.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 차례죠. One of 뒤에 One of 뒤에 뭐 밖에 안 되냐?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됩니다. 딴 애들은 안 된다. 왜 그러냐? One of 자체가 뜻이 뭐뭐들 중 하나란 뜻이죠. 뭐뭐들 중 하나. 그럼 뭐뭐들 중 하나라 그러면 One of 뒤에는 당연히 셀수 있는 녀석의 복수형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복수형이죠.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된다. 여기서는 Blackie was one of the famous cats다. 됐습니까? 어떤 백고양이든 유명했는데, 그리고 블래키는 그들 중 하나였다. 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이제 전체 내용 파악하고 통문장 하러 갈 준비합니다. 자, 참, 그거 하라 그랬는데요. Blackie the sheep's cat이 백고양이 블래키면 곰돌이 푸우는 어떻게 하겠다? 푸, 더, 베어. 이렇게 하겠죠. 곰돌이 푸, 백고양이 블래키 푸, 더 베어, 블래키 더 쉽스캣. 일반적인 건더 붙이고 일반적인 녀석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고유명사라죠. 고유명사를 앞에 놓습니다. 곰돌이 푸, 백고양이 블래키 더 쉽스캣, 푸더 베어. 자, 블래키는 특별한 고양이였대.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도 따라 없어지겠죠. Blackie was special. 이래도 되죠. 근데 이걸 넣어주면 블래키가 고양이였단 얘기도 한꺼번에 할수 있으니까 넣어주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특별했었다 했으니까. 자, 특별한 점첫 번째. 그냥 뭐, 집고양이가 아니고, 뱃고양이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을, 일반적인 사실 현재 시제로 얘기한다 했습니다. 팩트. 좋아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usually 대신에 general을 썼습니다. 그러나 블래키는 많은 시간을 뭔가 블래키는 뭐 물을 좋아했다까지는 안 나와.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에서 보냈다. 많은 시간을. 그런 다음에 4번 문장은 그러니까 배에 고양이를 태웠을 때 실질적으로 좋은 점두 가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신으로 선원들의 마음을 좀 불안할 거 아니야? 막, 뭐, 천둥, 번개 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미신이지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점두 가지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4, 5, 6, 7, 8을 한꺼번에 일단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는 게 좋아. 4번 문장에서 백고양이들이, 뭐야, 특히나 긴 항해를 갔을 때, 선원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 도움된 건첫 번째 외로움을 달래줬다. 선원들이 자주 외로움을 느꼈는데 긴 항해 동안 그래서 그들은 백고양이를 환영했고 그 다음에 또한 해충이나 병원 같은 것 병균 같은 거 퍼뜨릴 수 있는 마이스 말고 레치야 마이스는 조그만한 뭐 실험용 쥐 같은 게 마우스 마이스고요 들쥐 같은 거막 시커멓고 막 무섭게 생긴 애들 있죠 레츠 Keep away from 썼습니다. 또한 시제 과거 계속 나오고요. 배에서 쫓아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신 두 가지. 그래서 행운을 몰고 온다고 믿었고, 또한 믿었다. 그것이 배를 위험한 날씨로부터. 아 참, 그거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weather라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그러면, 날씨를 꾸며주려면 어떤 시 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dangerously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거 오면 안 되고 만약 당연히 명사형인 danger도 안 되겠죠. 얘는 형용사인 dangerous의 자리다. 오케이. 형용사 물자리라는 거 챙겨주시고 어쨌든 뭐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백고양이도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블래키가 그 유명해진 one of the famous cats 중에 한 마리였다.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Blackie the sheep's cat이었죠. Pooh the bear 하듯이 Blackie the sheep's cat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은 Blackie는 특별한 고양이였습니다.
Blackie was a special c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뭐할 차례냐? 블랙이 특별한 고양이였다 했으니까 뭐 블랙이는 아 그는 백고양이였다 나올 차례죠. 특별한 점첫 번째 백고양이였다. He was a sheep's cat. He was a sheep's cat. 그쵸? 큰 소리 따라 하시고요. He was a sheep's cat.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냐?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는 무슨 시제 써야 되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이 표현.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블래키가 보냈다. 무엇을 보냈대? 많은 시간을 이렇게 1대 0으로 말하는 거야. 그랬을까? 블래키가 보냈다.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바다에서. 전치사 뭐 조심하라고 했고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말로 해야죠. 그러면 맞는지 보는 거죠. Cats generally do not like water죠. Cats usually do not like water. 현재 시제. They don't like water. 왜 현재지? Fact니까. Usually, generally, 일반 동사 앞. But, Blackie가 과거에 보냈으니까, Blackie가 spent. 무엇을 보냈어? Much time 말고, a lot of time. 어디에서? At sea. 바다에서. 현재 시제. 접속사. 과거 시제. Fact라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백고양이가 했었다 나오죠. 백고양이가 했었어. 백고양이가 했어. 이때 영어로 말하는 거야. A sheep's cat 이렇게 나오죠. 뭐 아니면 sheep's cat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A sheep's cat을 썼어요. 백고양이가 했었다. 뭘 했어요? 많은 좋은 일 것들을 누구를 위해? 선원들을 위해. 특히 언제? 특히 긴 항해를 할 때, 뭐 전치사 뭐 나오고 뭐 항해가 영어로 뭔지 이런 것도 막 머릿속에 휙 지나가고 말로 휙 해야죠. 그래서 a ship's cat이 did, 그렇죠? What? Many good things. Why? 왜? For sailors. 특히 언제? Especially 전치사 especially on a long voyage.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did 속에 do 들어있으니까 묻는 말이나 하지 않았었다 할때 didn't do, did a ship's cat do 하는 거, do 좀 버리지 말고 챙기라 했습니다. 오케이, 전치사 챙기시고, 전치사 챙기시고, especially. 저 특히 좋은 일, 많은 좋은 일 했다 그랬으니까 실질적인 도움 된거두 가지.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실질적 도움 된거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외로움을 달래준 거죠. 그쵸? 그 다음은 뭡니까? 쥐를 쫓아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진 두 문장은 미신적인 거죠. 고양이가 뭐 한다고 믿었다? 행운을 몰고 온다고 믿었었다. 그 다음에 또 나쁜 날씨로부터 배를 지켜준다고 믿었었다죠. 자, 그럼 다음 문장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항해사들이 외로움을 자주 느꼈다가 나오죠. 빈도부사 자주란 뜻에 넣어서 그래서 선원들이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했습니까? 오케이. 언제 뭐도 어떤 것 동안 나오죠? 참 어떤 것 동안 긴 항해들 동안 나옵니다. 긴 항해들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냐 어떤 것 동안이냐 생기시고요. 긴 항해들 동안. 오케이. 그래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항해 뭐 선원들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거, 긴 항해 동안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환영했다. 무엇을 환영했습니까? 백고양이를. 요 문장 나올 차례죠. 준비들 되셨죠? 그래서 sailors often felt lonely. Often felt lonely. 일반 동사 앞 빈도부사 felt, feel 뒤에 어떤 시. 얘는 ly가 붙었지만 부사가 아닌 외로운이란 형용사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긴 항해들 동안이니까 during long voyages 나오죠. During long voyages. 그래서 이게 원인, 여기까지가 원인. So, they가 환영했었다? 여기 did 들었으니까 여기도 did 들어가야죠. They welcomed a ship's cat. They sailors often fail. 뭐 시험 문제 낼거 빽빽하게 많죠. 낼거 많다. Felt lonely, felt lonely, often felt lonely during long voyages. So, they welcomed a ship's cat.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인 도움 두 번째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is로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is로 합니다. is로 암만 길어봐도 쓰죠. 그것은 또한 뭐 했다? 오케이. 쫓아냈다.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나오고. 나쁜 놈 누구? 생쥐들을. 뭐로부터 멀리? 배, 그들의 배로부터 멀리. 준비됐죠? 오케이. 이 녀석의 위치는 조비디 일반화합하고 똑같네. It also kept. 나쁜 놈. Rats. 멀리. 뭐로부터 멀리? Away from the ship. 됐습니까? It also kept a ship's cat. 캣과 고양이. 고양이와 생쥐 관계죠. 쫓아내죠. It also kept 무엇을 rats away from the ship. 배로부터 멀리 쫓아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원들은 믿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선원들은 믿었었다.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나오죠. 뭐 나온 다음에 누가 뭐뭐 한다. 라는 것을. 그래서 백고양이가 몰고 왔다. 무엇을? 행운을. 준비됐죠? Some sailors가 believed, 생략할 수도 있는데 놔둔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됐습니까? Believe. 누가 다 붙여놓고, 어이구, 이거. 배 고양이의 행운을 몰고 왔었다. 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t. Some sailors believed it. What did some sailors believ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자, 그 다음에 이제 they, 그들은 또한 믿었었다. 또 나오죠. 그들은 다음 문장. 그들은 또한 믿었었다. 뭘 믿었어? 그래서 그 백고양이가 뭐 해준다? 지켜준다? 지켜줄 수 있었다가 나오죠. 양념씨. 능력에 양념씨 넣어서. 근데 과거라 해야 되죠. 믿었었다. 그들은 또한 믿었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뭐 해줄 수 있어? 지켜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보호해줘야죠. 그들의 배를 뭐로부터? 나쁜 날씨로부터. 준비됐죠? 그래서 they also believed 나오죠. They also believed 뭐 믿었었다, 생각했었다 비슷한 뜻이고 that it could protect죠. A ship's cat could protect 다음에는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 their shi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쁜 놈 from 뒤에 붙여. From bad weather. 나쁜 날씨. From dangerous weather. 뭐 danger, dangerously 안 된다 했어. 형용사인 dangerous weather. Dangerous weather로부터 from dangerous we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뭐 어떤 백고양이들은 유명하게 과거 시제에 되었는데 그리고 블래키는 유명해진 고양이들 중 하나였다. 유명해진 백고양이들 중 하나였다. 그래서 some ship's cats죠. 이번엔 some ship's cats became famous. They became famous and Blackie was one of the famous cats. One of them. One of them 반드시 복수명사. Catch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기하실 차례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칠 시험지에 대한 답지가 될 예정이라 했어. 이거 똑바로 필기 안 해놓고 나중에 엉뚱하게 막 채점해놓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진짜 혼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제대로 한게 없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Blackie는 Sheep's Cat. 백고양이 Blackie. Blackie was a usual cat이었죠? General cat이었습니까? 평범한 고양이 아니죠. Special cat이었죠. He was a sheep. 이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소유격 Sheep's Cat. 백고양이였다. 빠르면 일시정지 하라 했어요. Cats generally do not like water. But 블랙키가 스펜트 보냈죠. 무엇을 보냈습니까? A lot of time at sea. 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선생님, 문제 변형 좀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은 변형된 거로 프린트돼서 시험 칠 예정이니까 지금 변형시키는 걸로 다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해놨지? 자,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꾼 의도는 여러분들 눈치를 챌 거고요. 그래서 cats generally do not like water, but Blackie spent a
lot of time at sea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변형된 거첫 번째는 과거에 안 좋아했다고 해야 되는지 현재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지인데 얘기했듯이 얘는 팩트죠. 참 이것도 되죠. Generally, usually. Do not like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할때 전치사는 at sea 해야 된다는 거. 뭐 in sea도 아니고 on sea도 아니고 at sea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할 차례죠. 그래서 백고양이가 했었다. 뭘 했는데 많은 좋은 일들을 누구를 위해 선원들을 위해 특히 긴 항해에서 ships cat did many good things for sailors, especially on a long voyage. 그러니까 오케이, 스펠링 VOYAGE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 했으니까 그러면 무슨 좋은 일 해줬는데에 대한 네 문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둘은 실질적 도움, 둘은 미신적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안도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됐어요. Sailors often felt lonely. 그 다음에 긴 항해 동안, 겉동안, during long voyages.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낀 게 원인이니까 그래서 they welcomed, liked a ship's cat. 미워하진 않았죠. hated 하진 않았죠.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환영했다란 말은 좋아했다란 말로 해도 상관없겠죠. 물론 뜻은 다르지만 전달되는 의미는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실질적 도움이고 두 번째 실질적 도움은 쥐를 배에서 쫓아내는 거죠. It also kept 시제 과거 쫓아냈다 rats를 멀리 배에서 멀리 away from the ship. It also protected the ship. 이것도 하지 뭐. 이거랑 같은 표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거랑 같은 표현을 It also protected. 그다음에 레츠냐 더 쉽이냐 from 레츠냐 더 쉽이냐 한다면 이 어서 그것이 또한 지켜줬다. 뭘 지켜줬어? 쥐를 지켜줬습니까? 배를 지켜줬죠. 뭐로부터? Rats로부터. It also protected the ship from rats. 그 다음에 it은 a ship's cat 대신 왔죠. 집고양이는 그러니까 여기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거구나. 외로움 달래줬어? 쥐도 쫓아줬어. 실질적 도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이진 않지만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 Some sailors believed that 하고 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겉만드는 대신에 생략할 수 있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ship's cat이 시제 일치시키셔야죠. brought good luck. 그 다음에 some sailors also believed that 겉만드는 데 목적어에 it 시제 일치 과거 could protect their ship 보호할 대상 protect A를 지켜주다라 했죠. From 어떤 weather? Dangerous weather. 오케이. Day는 some sailors 그랬고요. 뭐 sailors라 할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it은 뭐다? ship's cat이라고. 이걸 왜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놨지? 이거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만들 때 내가 정신을 제대로 못. 데이는 some sailors, isn't a ship's cat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some ship's cats가 그래서 어떤 백고양이들이 유명해졌고 그리고 블래키는 그들 중 하나였다. Some ship's cats became famous.
And black he was one of them. 이고요. 댐은 얘기했죠. One of the famous ships catch. One of the 복수명사. Blackie was one of the famous ship's cats. Blackie는 그 유명한 백고양이 들중한 마리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동영상에서 남은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